문츠 유튜브 채널 리더 네가 해라 이제.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베큐인의 하루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바베큐하는 업장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워낙 막 창업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창업 문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사실 이게 정말 품이 많이 들고 이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생각보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지도 않고 여러가지 힘든 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보시고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은 열정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시죠. 새벽 4시에 성수. 여기가 정말 사람 많은 곳인데 진짜 개미 한 마리 없죠. 가게 도착. 어허, 지금 같이 와 있어야 되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자, 제 애착이 담긴 공간입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해놔야지 치우기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치우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투명하게 다 보이게 해놨습니다. 일단 지금 나무에 핏에 불 좀 대겠습니다. 우리 P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오늘 이거 네 개? 오늘 그럼 다섯 개. 아, 다섯 개 나왔어. 자, 5시 이전에는 고기가 다 들어가야 되고 이제부터 고기 넣고 나서 미비된 거 뭐 좀 더 정리를 한다든지 설거지하고 또 내일을 위한 고기 손질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중간 계속 저렇게 불 보러 다녀야 됩니다. 지금 뭐 불 관리해주고 있죠, 우리 에이스가. 이게 뭐 살이나 지방 같은 거 막 날리니까 엄청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구웠을 때 저거는 못 먹기 때문에 미리 잘라두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저거는 뭐 소세지든 뭐 육포든 여러 가지로 제품을 얼마나 잘 개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6시 전까지 손질 다 마쳤습니다. 요거는 스페어 립이고요. 원래 저희가 베이비 백 립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게 워낙 좀 안 좋기도 하고 수입에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냥 스페어 립으로 바꿔버렸어요. 훨씬 원래 뭐 텍사스식 바베큐, 미국 남부식 바베큐 하면은 3대장이 브리스킷, 풀드포크, 그 다음이 스페어 립, 이렇게 세 가지죠. 자, 잠깐 여유 있어가지고 몬스터
이런 카페인 음료 드시면 안 돼요. 저는 호주에서 일할 때 이런 카페인 음료 정말 많이 먹고 진짜 힘들게 일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쓰러지더라고요.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온도를 볼까요? 지금 120도 살짝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시작할 때는 조금 높은 곳에서 점점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제가 원하는 온도를 맞추고 그때부터 온도를 계속 유지하거든요. 저는 뭐 한 110에서 120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게 뭐 이런 큰 핏에서 굽냐, 뭐 웨버 그릴에서 굽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온도가 다 조금씩 달라요. 자, 이 불은 정말 끝도 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바베큐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이 나무예요, 나무. 정말 지금 딱 봐도 깨끗하죠? 뭐 더러운 거 없이 정말 깨끗하잖아요. 이 나무를 그냥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나무가 식품용으로 떼는 용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깨끗한 나무를 구하고 있어요. 야외에서 막 비바람 맞히면서 곰팡이 폈다가 막 더러운 거 담고 이런 거는 태우면 확실히 더러운 그런 연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실내에서 깔끔하게 강제로 말린 그런 정말 수분 함수율이 정말 적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위쪽이나 뭐 이 불 피우는 근처 밑에서 계속 말려주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뭐 불씨가 살짝만 되어도 불이 바로 피어오르게끔 정말 가벼워지고 딱 치면은 퉁퉁 소리가 나야 돼요. 그만큼 바짝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를. 자, 지금 뭐 하시나요? 지금 비프리 손질하고 있습니다. 네, 비프리 손질하고 또 뭐 삼겹살도 손질하고 하루 종일 할 게 많아서 중간중간에 치우다가 계속 손질하고 또 닦고 쓸고 손질하고 닦고 쓸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간 지 한 3시간 정도까지는 이거를 절대 안 열어요. 절대 안 열고 3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사과 주스를 뿌려줍니다. 뭐 사과 주스 특별한 거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마트에 파는 아무 사과 주스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넣어주고 닫아주고 옆에도 똑같이. 자, 이거는 저희가 한 7일 정도 염지하는 베이컨이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됩니다. 염지한 다음에 베이컨은 최대한 압박 씻어 줍니다. 요거 다 씻으면은 그릴에 넣을 거예요. 항상 고기 넣고 나면은 바로 불을 관리해 줍니다. 지금 시각 8시 25분. 끝없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불 관리는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뭘 해도 중간에 불 관리하고 안 해도 불 관리하고 졸다가도 불 관리하고 계속 불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넣은 지 한 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55도 정도 되겠네요. 55도. 열었는 김에 이렇게 스프레이도 한번 해주고요. 이 작업을 엄청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열면은 계속 열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자, 이제 60도 중반 정도 되면은 스모크링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겉에 타지 말라고, 타지 말라고 겉에만 좀 보호해 줄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에이스 출근했습니다. 베이컨 빼주세요. 베이컨은 65도가 넘어가지고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프립이랑 스페어립들을 지금 넣을 거예요. 연기가 많이 나서 빨리 연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후딱후딱 합시다. 네. 자, 이제 6시 타임립 먹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한 번에 다 뽑는 게 아니고 뭐 5시, 6시, 7시 이런 식으로 예약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나오도록 계속 타임별로 굽고 있습니다. 일찍 나오면은 그만큼 뭐 립이 마를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최대한 맞춰서 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힘들어야 손님들이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7시 타임 립 넣겠습니다. 아, 이게 막 핸드폰이다 보니까 화질이 아쉽네요. 아쉬워. 자, 이제 브리스킷을 호일에 싸겠습니다. 지금이 두 개째 랩핑을 했고 1시 25분입니다. 자, 이제 빅플이 온도가 더 올라서 또 볼 싸도록 하겠습니다. 빅플 같은 경우는 뼈가 있기 때문에 이 호일에 조심히 잘 싸줘야 돼요. 그래요? 네. 야, 진짜 이쁘게 나왔네요. 이거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뼈가 지금 잘 나왔죠? 문츠 유튜브 채널 니가 해라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다시 93, 4도까지 쪄주겠습니다. 유튜브 하셔도 되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직원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립을 빼볼 텐데요. 한 2시간 정도 썼고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뼈가 잘 나왔죠? 이 상태에서 소스를 발라서 한번 말려주겠습니다. 말릴 때는 좀 센 불에서 말려줄게요. 네, 이렇게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Well, I'm a liar, I'm a boo. 기자회견 중. 자, 오늘 4시에 일어나서 3시에 밥 먹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4시고요. 제가 5시에 일어났으니까 한 11시간 정도 10시간 노력과 공들인 끝에 완성됐습니다. 자, 요거를 또 1시간 정도는 레스팅을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5시인데요. 지금부터는 콜 시작하는 타임이라가지고 이따가 또 잠깐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저희 시그니처 플래터입니다. 요거는 지금 브리스킷이 추가돼서 조금 많은 거고요. 풀드 포크, 스페어립, 브리스킷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지금 8시 21분. 이제 드디어 끝나갑니다. 저희는 9시가 종료라가지고 보통 뭐 한 8시 가까이 되면은 거의 뭐 끝나는 분위기거든요.
저 안쪽이 오마카세 하는 곳이고요. 아 진짜 지금 거의 뭐 비몽사몽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30분 정도는 더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8시 40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뭐 아직 식사하고 계시는 손님들 좀 있는데 저는 너무 피곤한 관계로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오, 우리 또 열심히 또 정리 중인 에이스. 아 오늘 진짜 하루 알차게 영상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막 장사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손님들한테 실례니까 그런 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막 계속 촬영하면서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못 보여드리지만은 진짜 뭐 하루 종일 계속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뭐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정말 저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창업하고 나서 나 잘 안 구워지는데 이거 어떻게 구워야 되냐 하고 창업하고 나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솔직히 이게 12시간씩 매일매일 굽는 게 쉽지 않아요. 최소 주 5일 한 달 정도라도 취미로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12시간씩 해보시면은 아마 와 이게 진짜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진짜 고민 심하게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뭐 상의하시고 뭐 생각하시면 될 거. 그러면 저는 퇴근.